얼굴 부은 거 이거 필러 맞아서 그래요. 진짜 필러 맞았다고. 여기 보이지? 여기에도 하나 맞았고 여기도 하나 맞았어. 뾰루지 그런 거 아니야. 알았지? 오늘은 내가 바로 내가 엄청 좋아하는 황소가 젓갈을 찾았어. 내가 지금 김기사랑 호텔에 가. 호텔. 신라 호텔에 가는데 나 이거를 싸갈 거야. 민폐라고? 아니 난 거기 셰프랑 친해서 이해 가능. 이해 식가능. 너네랑 달라. 아우 진짜. 아우 이 비린내 너무 좋아. 아우 아 야매때 아 오빠 오빠 안 들어가. 아 안 열려 안 열려. 아 잘못 말했다. 안 들어가가 아니라 안 열려. 아 나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단어라 안 들어가는. 아우 안 열려. 아 안 불리냐. 어 나 안 불린데. 아니 안 열려. 어 진짜 개빡쳐. 이거 들고 가려 했는데. 아, 들고 와서 그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. 아, 그럼 안 된다니까, 그거는. 아, 거기 셰프랑 나랑 알아서 괜찮아. 아, 그거 안 된다고 사람들한테 믿으라고, 진짜로. 아, 존나 빡치게 말하네. 그러면 요구르트라도 가져갈게요. 날씨 좋다. 달에서 빛이 나네. 레스토랑 도착. 별로 없네. 예약제라 그런가? 비싼 곳이라? 요구르트도 챙김. 김기사,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갔다 와. 제가 징크스가 있는데요. 그 항상 밥 먹기 전에 하는 의식 같은 게 있어요. 저는 한번 배출을 해야 이렇게 풀어줘야 밥이 더 잘 들어가요. 자 그럼 할게요. 아 뭐야 씨발 어떤 새끼가 변기를 안 내리고 왔어. 됐다. 아 물론 오줌. 어 이상한 거 상하는 거 알지? 오줌이야 오줌. 이상한 거 상하지 마. 이상한 거 상하지 마. 좋아 우리 좋아. 좋아 화장실에서 그거 할 때랑은 또 다른 느낌. 다른 결정. 알려지지가 않았어. 이렇게 꽉 차도 안 이상한. 와.